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어? 어? 장재근 선생님, 장재근 선배님 아니세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코스가 우리 한국의 장재근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결승 지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쭉쭉 받았습니다. 장재근 과연 1위로 들어갑니다. 1위로 힘차게 들어왔습니다. 1위로 들어왔습니다. 금메달을 또 하나 안겨주는 장재근 선수입니다. 따님들에게 환호의 삼려하는 장재근 선수입니다. 위로 올리고 위로! 1, 2, 3, 4! 자, 움직이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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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이상하게 이 큰 데서 혼자 운동하고 계셔가지고. 들어올 때 여쭤봤는데 네. 선수촌 아, 네, 촌장님이시라고. 그렇죠. 저는 선수촌장으로서 지금 1년 2개월째. 아 우리 세대는 선수라고 그랬는데.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가 처음 오신 겁니다. 아~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외부인? 예능으로 이렇게 하는 아~ 프로그램이 아~ 처음 온 거고요. 네. 식당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걸 미션을 받았는데 인원은 500명이고 11시 40분에 특식 네. 백종원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 80일 정도 파리 올림픽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 좀 선수들이 지치죠. 많이 지치고 멘탈도 많이 깨지고. 자 꺼내야 꺼내야 돼 꺼내야 돼 꺼내야 돼. 뭔가 지금 조금 지쳐가고 있는 시기에 뭔가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 보면 여러 가지 프로들 그 음식 프로 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과감하고 굉장히 승부욕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비록 종목이 다를 뿐이지 그런 고수가 음식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뭔가 전달을 해준다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진짜로 의뢰받고 되게 안 오려고 해도 왔어요, 진짜.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식단은 선수촌 식단이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저 제작진 우리한테 식단까지 보여줘갖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들어서 뭘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은 네. 바깥 음식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음식은 좀 덜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극적인 거. 약간 하루 치팅데이 느낌으로 하신 분들 그렇죠. 아, 가끔씩 네, 그런 거. 하루 정도는 치팅 네, 하루 정도 스트레스 푸는데 운동 맞지? 너무,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다. 약간의 자신감이. 음식 냄새가 나요. 벌써. 너는 후각이 좋다. 최초 공개 식당입니다. 자 식당 최초 공개. 야. 들어오세요. 오 이제 와 어유 와 그 정도야? 우와 와 엄청 크다 우와 자신감이 완전히 가라앉는다. 아, 호텔 뷔페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요. 호텔 뷔페. 야,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크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최고다. 와,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한식에 있나 봐. 이게 마라탕. 소바노. 아 여기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야, 우유는 어디서 났어? 저는 챙겼죠, 제가. 저기 이제 끝에 있어요. 시리얼도 있어? 시리얼도 있고 오트밀도 있고. 이거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좋아.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왔어. 야, 장난 아니다 지금. 와,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야 미숫가루 진짜 맛있어. 아니, 설탕도 넣고. 네. 김치에 비유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못 나가? 그쵸? 네, 제 분위기 못 나가? 못 나갑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유린기도 바삭바삭하다. 네. 야, 이거 간이 다 괜찮은데? 뭐 선수들 식단이라고 막 양념을 적게 넣고 이런 게 아니네. 나는 약간 기대하기는 좀 슴슴할 때. 네, 걸...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여기서 제일 슴슴한 건 밥입니다, 선생님. 나물밥. 고수 맛있다. 아, 갈비도 맛있잖아. 어떡하지? 좀 덜 자극적인 맛인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저희들은 가면 또. 근데 맛이 다르긴 해요, 확실히. 어, 다 맛있네요.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국가대표 영양사님이시네, 그러면. 태극만큼. 와. 너무 잘 먹었어. 저희는 또 여기서 계속 점심, 아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소스는 여기 두 개. 아, 여기요? 네. 아, 이건 안 쓰세요? 네. 오. 오늘 먹던 메뉴도 약간 밖에서 하면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약간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밖이. 똥 안 시켜 이거 처음 봐. 여기 나뉘는 거 차릴 거 아니야? 갖다가 줄까? 아, 나와가지고 먹고 갔어.
바람스러운 클라이밍도 대한민국의 손님 너무 빨리 해주세요. 여기는 완전히 빨라요. 어제 내가 진심을 아 그것 때문인가 분명히 난 생각이 나 아 어제 너 나와 다른 마음이 없다고 이 벌써 왔어? 여기는 어디 선수세요? 양궁! 아, 선생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양궁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밥을 미리 떠오셨구나.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 자, 이 담갔다 꺼내서 하나. 자, 자 이렇게 주면은 소스 불어봐서 하나 뿌려서 나가면 돼. 소스 뭐 드실래요? 소스 세 가지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바질 소스, 타르타르 소스, 토마토 노드 소스. 아, 좋아요. 자, 선택하세요. 중간 거요. 중간 거. 아~ 야, 역시 10점짜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양궁. 번지지 말고 적당히 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로 오면 돼요. 족발 드시려면 족발 접시. 족발 접시 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닭발입니다. 닭발 먹을까? 네. 아, 이게 이것도 비벼 먹으면 야, 이거 선생님 이거 큰일 났네. 이 맛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닭발 맛. 네? 아.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어보고,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졸로 나가시면 될 거, 돌아서. 유턴. 밥은 안 해, 엄청 많잖아요.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소스? 거기 있는 거. 그렇지. 소스 보조 하나 일로 오라 그래. 보수 하나. 맞아. 어떤 소스 없는 거? 네, 저기가 올려줘. 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국물에다.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 우리 양궁. 아, 아저씨 팬인데. 어, 화이팅, 화이팅들. 어, 화이팅, 화이팅. 살다 살다 백종원 아저씨 음식까지 먹으면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다 성공했구만요 성공했구만요 지금네 맛있죠 야 재밌네 아 뭐지 이거 목인가 근데 이거 진짜 맛 족발. 족발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부드러워. 족발. 족발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부드러워. 싸게 드는 거. 왜?
식사를 하실지 몰라가지고.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케이크는 내가 접수하도 하겠다. 에스플리 떨어졌어요. 지금 터키 월드컵 할 때 그때 커트 따야 돼. 커트를 못 따서 그래. 커트 못 따면 못 나오니까. 네. 끝났어? 여기는 뭐 없으면 되지. 됐다. 아우 왜요? 먹긴 했더니. 아침 시리얼 먹었단 말이야. 나 이제 기자 끝났어. 뭐 기자 들어가 한번 할까요? 아니. 오빠 한번.